안녕하세요, 만누열씨입니다. 오늘은 집에서 남는 핸드폰을 이용해서 요즘 한창 핫한 전자화폐를 채굴하는 그런 앱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집에서 남는 핸드폰 가지고 이렇게 부업도 하고 하면서 용돈도 벌어보고 하자라는 취지에서 이런 영상을 만들어 봅니다. 기본적으로 그냥 안드로이드폰, 아무 남는 안드로이드폰에서 사용 가능하고요. 마켓에 들어가서 AA 마이너라는 거를 받아서 설치를 해줍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 설치를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많이 유명한 비트코인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전자화폐의 하나의 단위인데, 하나의 화폐, 달러 원엔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뭐 너무 사용자가 많다 보니까, 채굴하는 사용자들이 많다 보니까 난이도가 너무 높아져가지고 채굴하기가 좀 어렵고요. 그 번외적으로 여러 가지 다른 비트코인이 생겼어요. 비트코인 가상화폐들이 생겼어요. 뭐 이더리움이라든지 아니면은 바이트코인, 뭐 마이너코인, 뭐 이런 것들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채굴이 가능한 어플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보세요. BTC라는 게 비트코인이에요. ATC라는 건 라이트코인. 그러니까 그 가상화폐도 종류가 되게 많은 거예요. 뭐 중국에서 이제 여러 가지 만들어지면서 짝퉁 그런 것도 많이 나오고 있고, 네, 정말 많은 그 가상화폐들이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잘 찾아보시고요. 본인이 어떤 전자가상 화폐에 투자를 할 건지 고민을 해보시고 그거를 채굴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라이트코인을 채굴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채굴할 수 있는 양이 많대요. 그러니 그 이유 하나로. 자, 그러면 다운받아서 실행하면은 우선 이쪽을 눌러서 코인을 정할 수 있고요. 어떤 코인을 채굴을 할 건지, 그리고 이제 아이디를 만들어야 되는데 아이디를 한번 만들어보죠. 이 아이디 같은 경우는 일종의 계좌번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뭐 어려운 부분 없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만들어보죠. 로봇이 아닙니다. 네, 만들어졌어요. 저장 뭐 이게 비밀번호, 이거 저 안 쓸 아이디니까 뭐 상관한 뭐 쓰시던지 뭐 상관 없고요. 어차피 메일 주소는 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다가 아까 제가 작성한 메일 주소를 쓰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제가 안 쓰는 메일 주소라서. 그리고 이 뒤에 이제는 X가 있는데 이거는 뭐 그대로 놔둬 주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냥 이 상태로 두고 시작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시작 버튼. 자, 그러면 마이너 코인을, 라이트 코인을 채굴을 하기를 시작, 채굴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이게 이제 채굴 속도로 나타내 주는 거고, 이거 같은 경우는 쉐어라고 해가지고 뭐 정보를 전달받고 보내주고 그런 하는 카운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까 보았던 이쪽에 보면은 이게 이제 가입한 사이트가 마이너 게이트라는 사이트거든요. 여기에 보시면 한번 새로 붙임을 할게요. 지금 아까 그 제 아이디로 로그인이 되어 있고, 이 중에 네, 라이트코인 얘가 지금 캐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캐져서 실질적으로 뭐 이 마이너 게이트에 들어가면은 제가 얼마만큼 캤는지 그런 부분이 카운트가 돼서 그게 나중에 화폐로 이용이 될 수가 있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이 안드로이드 말고 지금 하나 캔게 아니라 하나의 정보를 주고받았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시는 게더 나아요. 이거 엄청 캐야 돼요. 엄청 진짜 100만 년 캐야지 되는 거라서 제가 남는 그 i5 PC로 거의 근한 달간 돌렸는데 좀 다른 거 돌렸었거든요. 그때는 어떤 거 캤더라? 비트코인 말고 바이트 코인이라고 이건가? 뭐 그리고 몇 개를 캤거든요. 한달 동안 i5로 돌리니까 4,000원 벌었어요. 4달러 벌었어요. 4달러. 전기값도 안 나옵니다. 네. 그런 거 유념하시고요.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아직 많이 유명하지 않은 그런 전자화폐를 채굴을 해서 나중에 뭐 100배, 1000배 되면 좋고 말면 말고. 그리고 어차피 남는 핸드폰 그리고 이거는 지금 집에서 찍고 있지만 저는 회사에서 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네. 전기세도 안 들고 남는 핸드폰 돌리고 그러는 차원에서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뭐 남는 핸드폰 있으시면 한번 해보시고요. 취미 삼아 하는 거니까 너무 이런 거에 목숨 걸지 맙시다. 잘 아시겠지만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는 게 이제 가상화폐 때문에 사행성으로 너무 도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잘 자제해 주실 거라 믿으며 그러면 이만 줄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솔직히 채굴은 조금 했는데 아까 얘기했을 때한 4,000원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써볼 수가 없는 상황이라 나중에 쓸수 있게 되면 그 쓰는 영상도 한번 제가 올려볼게요. 그나마 조금 캔데. 자, 이제 중지해서 여기가 엄청 뜨거워져요. 채굴하다 보면 얘가 엄청 많은 것들을 소모하는 그런 상태라서 핸드폰에는 엄청 무리가 갈 겁니다. 남는 핸드폰에만 하세요. 자, 그러면 행복하시고 질문 있으면 남겨주세요. 그러면 안녕.